안녕하세요. 려동입니다. 1660 슈퍼가 출시된 지 한 달 정도 됐나요? 이번에는 1650 슈퍼가 나왔습니다. 기존의 1650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성능이 쓰레기 취급을 받았는데 요 놈은 과연 어떨지 참 궁금하네요. 이번에 출시된 이 1650 슈퍼 제품은 기존의 보급형 라인업에서 가성비 제왕인 RX570과 겨뤄야 되고요. 그리고 성능 면에선 기존의 RX580이나 앞으로 나올 5500이랑 맞붙게 될 그런 제품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가성비에 조금 더 초점을 둬서 RX570과 1650을 한번 비교해 볼 생각입니다. 바로 보실까요? 아씨, 이거 손을 막 움직이지 말라 그러니까 어색해. 먼저 저희가 오늘 테스트 해볼 제품으로는 갤럭시 1650 슈퍼와 사파이어 RX570 제품을 준비했어요. 오늘 날짜 기준 샵단화와 최저가는 1650 슈퍼가 223,000원, RX570이 185,000원으로 4만원 정도의 가격 차이를 보입니다. 대략 20%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나는데요. 이 4만원 차이가 작다면 작고 뭐 크다면 큰 그런 가격 차이인데요. 성능에서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바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3D마크 테스트예요. 크게 두 가지 테스트가 있죠. 파이어 스트라이크와 타임 스파이. 타임 스파이에선 1650 슈퍼가 4,566점, RX570이 3,938점을 기록했는데요. 약 15% 정도의 성능 차이를 보여주네요. 파이어 스트라이크에선 RX570이 13,437점으로 1660 슈퍼보다 2,000점이나 높은 점수를 기록했는데 이 테스트는 원래부터 라디온 그래픽 카드가 점수가 잘 나오기로 유명하죠. 그러니까 그냥 뭐 요 정도 점수가 나왔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걸로 넘어가죠.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지만 벤치상의 점수가 실제 게임 성능과 1대1로 비례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게임 성능을 확인해 볼게요. 먼저 리그 오브 레전드예요. 풀옵션으로 테스트 해봤고요. 1650 슈퍼가 RX570보다 한참 높은 평균 프레임을 기록했는데 두 그래픽카드를 온전히 같은 상황에서 테스트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이 프레임 차이는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버워치입니다. 최상 옵션으로 테스트했어요. RX570보다 10프레임 가까이 높은 105프레임을 기록했는데요. 개잘들. 국민 게임 배틀그라운드에선 국민옵에서 약 115프레임 정도로 준수한 성능을 보여줬고요. 실내에서나 전투 상황에선 프레임이 소폭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입니다. 95프레임으로 의외로 굉장한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테스트 구간 내내 꾸준히 10프레임 정도 격차를 벌려줬어요. 약 13% 정도의 차이가 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RX570보다 1650 슈퍼가 뭐 가격만큼의 성능 차이를 보여주진 않아요. 하지만 18만원에서 4만원을 더 투자해가지고 이 정도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사실상 고성능 라인업을 다 장악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이 1650 슈퍼, 뭐 1660 슈퍼 이 미들급 라인을 계속 이제 강화하는 걸 보면 곧 정보가 공개될 AMD 라데온의 RX 5500이 꽤나 위협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RX 5500이 제발 잘 나와가지고 이렇게 좋은 제품들이 서로 많이 나와서 자기네들끼리 막 물고 뜯고 하면서 가격도 좀 낮추고 제발 그런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 아무튼 간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